제가 40년이 넘도록 노력해온 일이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 불안, 분노, 외로움으로 인해 심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와 연결된 사회, 자연 환경, 지구도 아픔 속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사회와 지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개인도 사회도 지구도 치유,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순환이 잘 되고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밸런스가 맞춰졌다는 것은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수승화강의 상태를 말합니다. 워러업, 화이어 다운, 수승화강. 수승화강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가슴과 뇌 속에 쌓인 화기운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늘 긴장되고 무거웠던 목이나 어깨가 아주 가벼워지고 손발과 아랫배는 따뜻한 조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저는 로빈스 영화를 통해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힐링하는 방법을 좀더 많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 다양한 주인공들이 출연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스토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사랑의 힘, 치유의 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